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25층은 공동주택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7층에서 25층까지 아주 높게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도 허용 용적률인데요. 190%에서 200%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두 번째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가 됐었던 의무 공공기여 10% 이상 이 내용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을 상향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은 더 올라가니까 그 사업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높이나 경관, 그러니까 이런 뭐 경치겠죠. 이런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제 구릉지나 아니면 중점 경관 관리구역 아니면 고도지구나 자연 경관지구 이러한 지역들은 제외가 됐고,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이러한 지역과 또는 지구와 인접한 지역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했던 비주거 비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비주거,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말하겠죠. 그 비율을 일정 요건을 채워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조금 완화시킨다라는 거죠. 현재 기준은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 이 기준인데, 앞으로 완화시키는 기준은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에 설치, 그러니까 5%를 낮춰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이제 또 표로 보실 텐데, 대상 사업은 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위원회 시임이 대상 사업이고요. 뭐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공공정비사업 등도 해당이 되겠고, 완화 기준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용적률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용적률 5%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 단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전담 특별분과위원회에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보고 이제 결과를 본 다음에 조금 더 이어갈지 아니면 3년까지만 할지는 좀 검토해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주거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상가를 지었다가 분양되지 않는 그런 위험 부담도 낮춰질 거고요. 이제 최근에 서울 주택이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더더욱 주택 공급난은 더 심화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좀 바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업 공간, 이 수요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비주거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높이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계정 내용을 제가 하나의 표로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하면 제 블로그에 관련 자료 항상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하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7층 높이 제한 있는 지역에서 그 층수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거기다가 용적률까지 더 올려주는 것, 그리고 이제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때 공공기업 부분을 좀 삭제시킨 것,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비주거 비율, 이거를 좀 완화시킨 것, 5%. 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다면 아주 노후돈이 있지만 그동안에 이런 층수 제한 때문에 또는 뭐 공공기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는 뭐 비주거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면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지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 참여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주택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러한 개정안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쨌든 일부분은 기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서울은 3기 신도시처럼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늘리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집값 상승 문제 때문에 규제를 푼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완화시켜 간다는 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 방향성은 옳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